아, 또 까먹을 뻔했는데 우리 뽀뽀니 때문에 또. 네, 안녕하세요. 김샤방님도 안녕하시고. 자, 오늘은 고기를 일단은 소고기. 소고기가요. 네, 굴대지님. 굴대지님 오셨어. 이따 굴대지님. 이따가 저한테 카톡으로 그 무엇이냐?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제가 쏩니다. 100번째 우리 팬클럽. 소고기 일단. 보이시나? 이게 몇 킬로짜린가? 2킬로가 좀 넘어요. 2킬로 넘습니다. 조청이. 이게 소고기 2킬로가 조금 넘고요. 이게 대신 보여드리기가 이두 줄이에요. 두께 보이시고 요게 4킬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이게 4.2kg네요.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4.2kg. 자, 일단 빨리 굽도록 하죠.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거 치우고. 소고기부터 먹을 거예요. 빠돌고 님도 벌써 오셨네? 이게요, 이게 36 1,844원이네요. 아, 이거 돼지고기 6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쩐다님도 오셨어? 자, 고기 돌리도록 하죠. 오늘은 기나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한 3시간은 먹을 것 같으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다들 나가지 말고 3시간 동안 같이 먹는 거야. 음악이파이님 오늘도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세요. 3시간은 먹지 않을까요? 10근인데? 아, 근데 다못 먹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못 먹을지도 몰라요. 다 먹는다는 건 아니야. 그냥 한번 끝까지 먹어보겠다는 거죠. 못 먹을 수도 있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못 먹을 수 있어! 이거는 허브 맛솔트. 그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얘기 못해드렸어. 차차님 벽 스티커 하나 감사해요. 잘 쓸게. 이 목소리 재수없다. 네, 소고기가 좀 싸가지고 오늘 코스트코 갔다 왔어요. 코스트코는 소고기가 좀 싸가지고. 해파리 신근님도 안녕하세요. 제 주말에 어저께 조금 좀 해석해지지 않았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좀 골골댔더니 살이 좀 빠졌어. 네, 녹화 눌렀습니다. 돼지고기는 망어시장에서 8600님도 안녕하시고 녹화했습니다. 호빵맨님 초콜릿 5개 감사.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처음에 고기 먹을 때 정신없어서 채팅창 잘못 봐요. 님들 알아서 놀아. 기쁨에 목말라 님도 오셨고. 이게 이는 속도가. 그쵸, 고기. 아, 그러고 또 까먹을 뻔했네. 명이나물. 명이나물 또 사왔짱. 요거요, 등심 척 아이롤이랬는데? 척 아이롤? 흐뭇해야 제가 저만큼 흐뭇하시려고. 네, 근육량이 좀 있죠. 그냥 빡! 좋아! 먹는 거야. 인생 뭐 있어? 고기 자를 때는 화면 못 봐요. 잉? 서운해하지 마시고. 알죠? 고기는 큼직큼직하게. 응? 작게 자르면 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고기 집에서 구워 먹는 고기가 왜 맛없어요? 완전 맛있는데? 고기는 그래도 밖에서 나가서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집에서 먹는 고기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질은? 내 꼬리가 왜요? 고기 앞에서 당연히, 이런. 자, 님들 인사하세요, 고기 앞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죠, 고기 앞에서. 우리 고기들한테 인사해요. 소고기는 다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다 익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약간 미디엄 레어로 먹기 때문에. 한점 먹어볼게요. 엉망장난님도 안녕하시고, 고기 약간 피기가 살짝 있을 때. 이때가 제일 맛있죠? 그죠? 그게. 척 아이러리입니다. 이 소고기의 이 육즙 맛. 이것도 하나 짜서. 명이나물에 싸서 한입 하셔요. 초반에만 이렇게 보여드리지 나중에 먹니라 정신없어. 총 가격이 11만 원 정도 되네요. 11만 원. 힘들어. 내 잘못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저절로 꺼졌어. 내 잘못이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뭐가 끊겼대요. 나 진짜 내 잘못 아닌데? 나 진짜 아닌데? 나 아닌데? 아닌데? 진짜 내 잘못 아닌데? 내가 한거 아닌데? 씨, 아프리카 탓인데? 녹아서 위험한가? 녹아 잘 눌렀어요. 국밥 언니 오셨어요? 님들아,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뭐가 끊겼대요. 컴맹이긴 한데 정말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점 집어먹긴 했어요, 중간에. 300명 넘으셨어요? 초반에? 당근역까지 오셨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당이파이님. 흥분했어, 방금 전에.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이러면서. 혜님님 오셨어? 나의 혜님님. 괜찮네. 어차피 우린 방송 3시간 할 거니까. 자, 고기 한 점부터 보여드릴게. 새로운 마음으로 먹도록 하죠. 고기는 제외. 기름장. 자기 와이프는 뭐지?
대단히 짠 거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응? 손님 오셨고. 왜 그래요? 응? 땡자라 땡구님도 오셨고. 소고기는 쌈 싸먹는 건 저 그렇고 이거 싸먹으려고요. 그때 이거 싸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건 소고기 싸먹어야지. 다시 샀지. 안녕하세요. 하나 넣었어요. 5,000원치 싸요. 즐거운 소풍님, 발풍선 111개 대박.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먹게요. 아까 누구지? 누구지? 자세히 쏘셨는데 잠깐만요. 땡장아 땡고님도 초콜릿 15개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아, 거의 너무 작게 자른 것 같아요. 님들아, 이제 릴렉스 해요. 오늘 방송 길어요. 응? 지치지 말고 찬찬히들 보고 있어. 잘 먹게 생겼어요? 어머, 배고파? 조명 빨리 해야. 저기요. 평생이 단련돼 있어가지고. 원근님도 오셨었네. 소고기는 금방금방 익어서 먹을 때문에 미리 올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딱딱한 고기 싫어해가지고. 다 합해서 11만원 나왔네요. 근데 제가 예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오늘 아이고 잠깐만. 아, 이거 지워야지. 오늘 고기 11근 먹는다고 계속 예고 때렸잖아요. 아,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다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예고를 때렸나 몰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인원수 늘리는 거 초콜릿으로 가능해요? 아,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비비크림이요? 아니거든요. 제 얼굴 원래 했거든요. 물티슈로 닦는 방법이구나. 천재인데? 물에서 냄비. 아, 누가 옆에서 고기 좀 구워줬으면 좋겠다. 금요일에 편했는데.
잠시만 기다려봐요. 기술적으로 닦아줄게. 네, 아까 방송이요. 제 잘못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무슨 연결이 끊겼었대요. 제 잘못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처음 들어오셨구나. 400명이 넘는다고요? 나 몰라. 나 그냥 고기만 먹을래요? 님들 알아서 물어봐요. 아, 님들 알아서 놀아요. 감당 안 돼. 나 지금. 소고기도 더 많이 괜찮네. 이거요, 척 아이롤입니다. 척 아이롤. 등심보단 찔린 것 같은데? 좀 싼 거였어요. 맛있다. 이거요, 소금이 많이 뿌려도 안 짜요. 그리고 좀 짧게 먹어요, 원래. 해파리 친구님! 오셨었구나! 대풍선 20개 감사해요! 거기 총 해서 11만원입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나이 들면 안 짜는 건 뭐야? 나 또 까고 있어, 형님. 가을이 오셨니? 오셨어? 가을 가면니? 척 아이롤이 등심이었어요? 나니님 감사해요. 아, 갑자기 올라왔어. 사이다님, 배풍선 하나 감사해요. 멍구님도 백풍사 10개 감사. 맛있게 다 먹을게요. 흰장이야님도 백풍사 11개 감사. 맛있게 구워볼게요. 어, 불 줄여야겠다. 안돼 안돼 타타. 사회사님 또 쏘셨어? 감사해요. 이님 봐라. 연속으로 쏘시네. 응? 하나 둘 셋 네 개 감사해요. 다섯 개도 감사. 고기 자르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좀 이따 싸. 안 보여. 좀 이따 싸봐. 그만 싸봐요, 별풍선. 고기 쏘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 나 또 얼굴 또 빨개졌어. 흥분해가지고. 자, 여기서 불을 이제 웬만큼 몇 번 구우다 보니까 스킬이 생겼어요. 또 누구 쏘신 분 있으세요? 몰라, 못 봤어. 나 고기 자를 때 쏘지 말아요.
아, 괜찮아. 하 두꺼워서 별채도 있어. 네. 사회자님 다시 한번 감사. 님들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너무 광고를 심하게 때렸나? 님들아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고기 한 점. 핏물 조금 젤젤 흐르는 걸로. 저는 미디움 레어 좋아합니다. 님들 지금 채팅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나 배고프거든요. 기름장에 소금. 밥은 항상 쌓여 있어요. 내가 입이 짧아서 잘 안 먹어. 진짜 알바 좀 구했으면 좋겠네요. 고기 굽는 알바. 어? 왜 삼겹살부터 먹어야 돼요? 원래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거든요? 혼자 먹잖아요. 혼자 먹으니까 1인분이지. 강원래 또 나왔어. 그래요? 강원래면 다행이지. 나 못 봤었는데 채팅창에 보니까 저번 주에 누구지? 태기 아빠까지 나왔었더라. 태기 아빠 닮았다고? 응? 이럴 거야? 음료수는 써니텐. 응? 봉황당 서장. 내 봉황당까진 봐주겠어. 두번 이게 잠깐 발디리지. 사람들이 항상 리지 닮았을 때는 잠깐 봐야 리지래. 실년을 두고 보래야 실년을 두고 봐야 리지라고. 아니야 소고기 지금 딱이에요. 제 딱 내 스타일. 더 찌.. 더 뭐냐 더 구우면 찌겨져. 안돼. 딱 지금이 딱 좋습니다. 그죠. 고기를 몇 년 구웠는데 이 정도 스킬은 있어야지. 네, 욕하지 않을게요. 왜요? 참기름 소스. 오나게 파이님, 제가 캐스팅하는 사람입니다. 일 너무 잘해서. 첫 해부터 봐주신 분인데. 일 잘하는
매니저님. 아이고. 이쯤에서 명인함을 한번 쌓아야죠. 우리 상하님, 별풍상에 감사해요. 아까 이름 뭐라고 하셨지? 유산아 보고 있니? 난 그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불러달란다. 햄버거는 최대한 8세트까지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질려서 질려가지고 다른 걸 먹었죠? 무슨 한테 슬슬 질려요. 구라친다. 구라친다. 입이 짧죠. 왜냐면 입이 짧은 이유는 한 가지로 입을 못 채워서 짧은 거예요. 양이 적어서 짧은 게 아니라. 10세트? 전이 뭐지? 먹방 하세요, 먹방. 엄마? 엄마? 바람이 전이 도착해. 8호님 오셨어요. 에이미 파크님. 에이미 파크님 맞나? 모니터링 하고 읽은 거예요. 이거 먹고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매일 먹고 싶은데. 님들이 질리잖아요. 난 안 질린데. 와퍼 없어님 오셨어요? 안 발랐어요. 아, 뜨거워서 제자 못했어. 뜨거워야 씹는 맛이 있거든요. 나 뭐 다 팔라 그랬는데 까먹었어 또. 또 지나가가지고. 명이나물은 그냥 장식품일 뿐. 아, 쎄죠. 아, 엔드피플이에요? 센스쟁이. 그쵸, 오로지 고기만. 고기는 고기만.
네, 호주산입니다. 네, 허프 솔트는 안 짜요. 소금이 그렇게 많이 안 짜요. 어떻게? 고기가 떨어졌네? 죄송해요. 빨리빨리 구웠어야 했는데. 30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고기 2kg 먹은 거 지금. 3분의 1이 먹었어, 지금. 몰라. 그런 거 따지지 마요. 네, 코스트코에서 샀어요. 돼지고기는 시장. 어이씨, 무거워. 너무 저 양 많아 보이는데 빨리 없어지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입이 앵간히 커요. 님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예요. 지금 이게 화면으로 잘 안 느껴질걸. 이거는 한 세 조각 이상으로 잘라야 되고 저는 한 번으로 자르기 때문에 뭐 세 조각을 집어 먹느니 그냥 큰 조각 한 조각으로 먹는 게 낫지. 크게 잘라가지고. 안 그래요?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세란이 오셨네? 인들아, 대답 좀 잘 해주고 있어요? 나 좀 먹을게. 전 솔직히 돼지고기도 좋아요, 삼겹살. 아, 손질해 짜는 거. 오늘 저번보다 더 두꺼워요. 지금 그 500명 보신데? 헐. 삼겹살도 기름전에 찍어 먹어요, 저는. 아, 400, 어? 중계방에 124명 있으시고, 몰라. 어디선가 보고 계시겠지? 몰라, 몰라. 난 일단 먹을게요. 까꿍하니 초콜릿 10개 감사해요. 쓰는 방법인지 알았으니까 열심히 써볼게요. 뿜뿜니 별풍선 100개 대박 감사해요. 크게 크게 쏘 케이크도 쏘셨었는데 저번에 케이크 진짜 맛있었는데 잘 먹을게요. 진짜요? 한우로 뭐 한우 아유 한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 입이 좀 쓰레기라 괜찮네. 고기면 돼요. 사람 먹을 때 주면 안 돼요. 강아지 되게 착해요. 네, 맛있어요, 족구찌레님. 항상 먹어오던 고기잖아요. 고기가 맛이 없을 순 없어.
아, 이제야 화면을 보게 되네? 예, 고기만은 질린 적이 없어요. 이쁜 미소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제대로인데? 제대로. 신사면? 저 상관 있어요. 허리띠 링링이 이렇게, 이렇게, 응? 오랜만에 오셨어? 블랙캔이 또 오셔가지고 또, 아, 진짜 또. 알았어요. 자, 블랙캐치님 와. 아. 아. 이쁜 무슨님. 부담 주지 말란 말이야. 나 못 먹을 수도 있어, 이거 다. 아, 입이 커서. 아, 저. 치아가 다른 일반인보다 4개가 더 있어요. 사랑니가 위아래 4개 이렇게 2개씩 있거든요. 근데 치과 의사님이 너무 가지런히 너무 잘라서 뺄 필요가 없대요. 저 일반 사람보다 치아가 4개가 더 있어. 잘 씹어요. 다 못 먹을 수 있어요. 응? 주유가님도 사랑니가 너무 잘 나있대. 네, 질리면 남길 거예요. 일단 저 살짝 소고기를 옮기고 돼지고기를 빨리 올리도록 하죠. 소고기 꺼우자. 얘기들 하고 있어요. 고기판 갈아야 돼. 채진단 못 봐요. 응? 형 부었어요? 얼마나 많이 부어보이냐? 우리의 돼지고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명이나무 까먹고 있었네. 레몬 교수님 안녕하세요. 판테팔입니다. 왜요? 새로 시작. 자, 언제 소고기 먹었나요? 이제 삼겹살 먹기 시작해야지. 오, 되게 빨갛구나. 아우.
또 흥분해가지고. 블랙헤드님 뉴질랜드에 계셨어요? 다 합해서 11만원 나왔습니다. 11만원. 헐, 500명이 넘게 보인다고요? 몰라요. 안 보여. 거기밖에 안 보여, 지금. 네. 이게 돼지고기판, 아깝게 소고기판. 그리고 이거, 이런 판도 있어요? 5대명까지는 잘. 기름이요? 인가요? 일부러 저는 되게 실망했어요. 저번 주에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고기 한 3분의 2가 기름이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살코기가 많아요. 저 이런 고기 안 좋아해요. 안 질려요? 금방. 비계 사랑합니다. 전 고기는 비계 맛으로 먹어요. 살코기 싫어요. 비계 없으면 안 먹어. 그래서 지금 살짝 짜증나는 게 비계가 너무 없어. 고기판이 확 달가지고 난 다음에 올려야죠. 자, 올려볼까? 요. 소리 들려드려야지. 진겨요, 소리. 난 먹을 테니. 야채를 사긴 했어요. 까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 보기 힘들어. 우리 고기들한테 인사해요, 빨리. 오늘 비계 많은 곳에서 달라고 했는데 항상 주던 그 총각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 고기 먹을 때 유난히 즐거워 보이죠?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쁨이 손이 별풍선 한 개, 네 개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역시 님들이 다 얘기해줘서 좋아. 녹화하라 그러고, 소금 뿌리라 그러고, 뒤집으라 그러고, 고기 올리라 그러고, 판 닦으라 그러고. 편해. 고기.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좀 이따가. 해파리 친구님도 오셨어요? 구대드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꼭 남기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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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고기가 많이 두꺼워서 많이 뿌려도 안 짜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허브소스는 안 짜. 언니 세라니 별풍선 10개 감사해요. 그래요. 좀 BJ 바쁘니까 시청자들이 좀 알아서 좀 대답 좀 해주고 그래요. 에? 고기 부페요? 미안하잖아요. 제가 그만큼 먹고 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적당히 먹고 옵니다. 전 부페에서. 미안해서 그렇게 못 먹어요. 특히나 싼 부페, 고기 부페 이런 데는. 아유, 오늘 고기 그냥 실하네. 일어나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진정한 여성의 손이죠. 고기 잘라주는 이모 같지 않아요? 세라니 별풍선 이렇게 감사요. 지금 화면 다 보고 있어. 춘삼이 잡니다. 이게 저번보다 너무 많이 두꺼워서 빨리 안 밀 것 같아서 저번보다는 살짝 작게 빨리 안 익을 것 같아서. 에이미 파크님 가세요. 네, 녹방으로 봐요. 내일 또 봐요. 아니지 언니, 별풍선 8개 감사요. 네, 그쵸. 식비가 요즘에 우리 식비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아이고,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고기가 빨리 익지 않네요. 아이씨, 돼지 소고기 이게 지금 굳어가지고 깍깍해졌어. 방에 하루 종일 문 열어두면 괜찮아요? 방송 때문에 많이 먹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평소가 더 많이 먹지. 방송이 부끄러워서 많이 못 먹어. 소고기는 척 아이롤. 미나리 김빵이 오셨어? 엄마 잠깐만 이거 파면 안 되는데? 한 개요? 한 개 느낀 적 딱 한 번 있어요. 부페가 한 개를 느끼고 나왔죠.
좀 미안하긴 했어. 엄마 안 돼. 왜 이렇게 타는 것 같아? 아, 참 그냥 안 돼. 술,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아야지. 자, 이제 슬슬 이어가고 있습니다. 님들아, 다 뭐 먹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 쓸까요? 님들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보면서 이거 쓸까요? 이거? 이거 쓸까? 어? 님들 이거 쓸까? 어? 겉으론 이거는데 이건 거 같은데 한번 잘라봐야겠다. 오 이거 써 이거 쓰. 안 보이나? 이거 써요. 걱정 말아요. 이 것만 잘 골라서 먹을게. 요. 아, 자꾸 반말하네. 아. 고기 보여드려야죠? 아니요, 안 붉어요. 이거 써요. 완벽하게 있어요. 이겼습니다. 그죠? 먹어. 먹어요. 저는 아주 흥분했다. 저는 소보단 돼지입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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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지, 돼지. 응. 이거 잘 골라서 먹을게요. 오늘은 고기가 앵간히 두꺼우니까 두 개만. 껍질도 있어요. 오겹살이네, 오겹살. 안에 고기 딱 하라고 또 팁까지 주시네. 삼겹살을 초간장에 왜 찍어 먹죠? 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기는 기름장으로. 제대로 익었습니다. 산단지님! 백풍선 여기 감사해요. 전님 부를 때마다 산단지님. 하셨어? 잠깐만요. 자연스러웠어요?
나한테랑 좀 안 맞아. 근데 저번에 이 상추 쳤다고 누가 어떤 분이 구르치셔가지고. 밀크티 홀리끄님 별풍선 감사해요. 팬클럽 감사. 그러게요. 오늘 시청자 수가 제가 아무래도 너무 큰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열금 먹는다고 동대방네 떠들어가지고 뼈는 잘라내고. 그래서 많이 오셨나봐요. 궁금해서. 사람이야? 이러면서. 삼겹살이 질려서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이 나물려 가만 잡아요. 뜨거. 코피님도 별풍선 개 감사하고 태차님 11개 감사하고. 왜 표정 이상해요? 먹을 때 뜨거워서 그래요. 아, 너무 얼굴 빨갛긴 하다. 아. 고기 먹는데 뭐 지금 고기 먹는데 지금 얼굴 볼 때요 지금 고기 봐요 고기 고기 봐 얼굴이 눈에 들어와요 지금 님들아 이제 한 시간 지났어요. 우리 어차피 3시간 먹을 거니까 천천히 놀아요. 명이 아기새 명이 한파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라 이거죠? 이렇게? 어, 돼지 껍데기 그냥. 세란이, 별풍선 또 10개! 감사! 제가 너무 개면허였죠? 천천히 먹어야지. 멍구님도 별풍선 10개 감사해요. 먹다가 고기에 질리면은 또 라면 끓여 먹을지도 몰라요. 몰라? 나도 내 맘을 몰라요. 그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귀요미 베르님도 별풍선 하나 감사해요. 팬클럽 감사. 소영양 고기. 아니요. 제가 일단 아까 소고기를 2kg 사가지고 돼지고기 4kg로 맞춰서 잘라주셨더니. 다른 아저씨가 옆에서 그랬죠. 어, 이리
단체로 놀러 가오. 몰라. 여자분입니다. 여자입니다. 김빈이 오랜만에 오셨어? 아, 이제 고기를 좀 음미하면서 먹을게요. 소고기 안 먹었어요, 김빈님. 고기 다 합해서 11만원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썰어 달라고 해서 썰어 주신 건데, 처음에 요 정도요 했을 때 아니요 조금 더 이런 줄 아니 조금 더 이렇게 자른 건데. 싸움을 또 싸보니까 매력이 있어. 좋아. 명이나물도 한번 떠볼까요? 이거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살아있죠. 이런 데만 말라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남자 운동선수 몸이에요. 몰라요. 몇 킬로 몰라. 응? 아닌데요? 가만히 있는데요? 고기 좀 먹고요. 순삼이 나중에 고기 좀 먹고. 배 좀 차고. 육질이야? 제 키 60이면 마른 거야. 저 지금도 말 많다고 되게 말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고기 먹는 날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 고기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고기 앞에서 딴정 피우면 안 돼요. 세라님 또 웃으셨어. 해풍서 몇 개 감사해요. 너 많이 쓰시는 거 아니야? 그래요. 고기에 집중합시다. 근데 여기 깻잎이 없네. 고기가 딱 알맞게 식었습니다. 이제 30년째 단발님 별풍선 올게.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한 쌈 하세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제 좀 보이는데, 아, 오늘 남자분 많으신데? 어? 오늘 이 방 남자 맞네? 좋네? 프로필 들이대. 한참이야 먹다 보면은 소화되던데 나는 밥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 아 맞다. 또 깜빡해버렸냐? 배풍어서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 있어? 헐. 난 그렇게까지 바르잖아요. 좀 이따 올려야죠. 해파리입니다. 역시 쌈을 안 싸보니까 좀 천천히 먹게 되네요. 20, 100, 1000만, 19개요? 한 분이 19개를 쏜다고요? 19개 순수 어떻게 쏴? 네. 평생이 달려인 데서 괜찮습니다. 그거 턱 내물하잖아요. 그래서 화도 먹어가지고. 아 너무 가운데 없었구나. 네, 오겹살입니다. 12개? 제가 오늘 쌈을 그 모둠 쌈을 샀는데 깻잎이 없네요. 인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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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욱한 거 아니에요? 취미세, 취미세. 님들에게 다시 한번 성형장 유지는 뭐야? 성형장
아이고, 우리 매니저님이 열일하시네. 감사해요, 매니저님.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죠? 지금도 향초 켜, 사방에 문 다 열어놓고 향초 다 켜놨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창문을 열어놔야 그나마 냄새가 빠져요. 어차피 근데 이불은 다 빨아야 되고 빨아야 돼. 어차피 다 빨아야 돼. 네, 고기는 돼지고기는 동네 정육점. 아, 고기 국밥하니 정님 봐라, 나를 아주 괴물로 보시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육점 VIP. 맞아요. VIP 같아요. 알아봐요, 근데. 평판을 뭘 깔긴 깔았어요. 여기도 깔고 다 깔았어, 앞에. 우유도 어딨어요? 잘라 먹어야 돼, 이나가. 네, 형님. 제가 원래 고기 먹고 이렇게 불판 있는 날은 흥분해가지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술 먹은 거 같다, 진짜. 아, 고기를 다 먹게. 소금이 부족. 소금 많아요. 괜찮아. 집에 다른 소금도 있어. 별별님 감사합니다. 그냥 맛있게만 먹을게요. 그러니까요. 이제야 방송을 하게 됐네요. 몇 년 전부터 친구가 하라고 했을 때 그냥 한번 할걸. 레몬이가 세금 먹고 토할 뻔했다고요? 거짓말.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투가 제 방은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뭐냐, 톡방 할 때 녹화 끊고 야자 타임 하거든요. 그때 그 말투예요. 넌 뭐냐? 이러면서. 몇 근째일까요? 저도 몰라요. 군수 자는 게 없어. 고기는 숙연하게 일어서 자르는 걸로. 내뺑이 이제 오셨어! 보통은 원래 한 6근까지 먹어봤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시험을 해보는 거랍니다. 도대체 나는 도대체 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10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먹을지도 몰라!
이제구나. 오, 이건 잘라야겠다. 헐. 했습니다. 하하. 식구들이랑 외식은 뷔페 갑니다. 뷔페 가야지, 이 정도면 뷔페 가야 돼요. 그래요, 저 냅뱅이 오늘도 얼굴이 빨갛죠. 고기잖아요. 흥분했어. 세란이 또 쏘셨어. 보통 10개. 감사해요. 간만에 또 보여드려야 되네? 진짜? 뭐야? 뭘 빼? 뭘 빼야? 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배부르고 질리면 안 먹습니다. 뭐 먹을지 몰라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어떡해. 그러면 50, 60. 띠동갑. 괜찮아요. 내 팬 자주 오는 사람 중에 하나뿐인 줄 그님도 중학생이래요. 딸내미야. 그래서 아너언니가 이 방송을 보더니 너 고기 너무 자주 뒤집는다고, 안 된다고.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삼겹살이 얇으면 맛없어요. 씹히는 맛이 있어야지 얇으면 맛없어요. 저는 얇으면 신경질 나. 별의별님 별풍선 100개 텐클럽 처음 쏘시는 양 빡 쏘셨는 양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자꾸 이게 상추 끼는 것 같은데. 보고 싶다. 흉하네. 버퍼링이 심해요? 버퍼링은 제 잘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 어, 치는 치는 이제 들어오셨어? 중계방에 계셨어? 어머. 달래벌리님 감사해요. 잠깐만 음료수 하나만 더 갖고 올게요. 소화되게 탄산으로 먹어야지. 탄산으로.
딴따님도 오셨고 중계방 얼려요? 중계방을 뭘 얼려요? 톡방? 얼리는 게 뭐야? 나 또 몰라? 댓글을 어?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야, 님들 지금? 응? 인창아, 보고 있니? 고기는 이렇게 먹는 거야! 응? 어? 뭐지? 뭘 자꾸 얼려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됐어. 얼리는 게 뭐지? 고기 아니었어요? 아니요. 잠깐만 잘라보고 먹어야겠네. 님들아 익었어요. 익었어. 억소구 가봐요. 여기가 아까 유난히 좀 두꺼웠어요. 여기 아직 안 익었어. 아 중계방에서도 자기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계방에서도 중계방은 내 얼굴만 본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욕 하라 그래요. 뭐 못생겼다고 욕하고 뭐 많이 번다고 돼지라고 욕하겠지. 그게 뭐? 뭐야? 욕할 사람들은 어디 가서 욕해? 다 욕해. 그냥. 고기만 먹을래. 자서 욕을 하는 말도 아예 몰라. 나 유리 멘탈이요. 원래 유리 멘탈인데요. 그냥 신경 안 쓰겠어요. 욕을 하든 말든 난 그냥 먹을란다. 이게 쌈을 먹으면 고기 맛을 해치고 이 쌈부터 먹으면 맛있는데 다 익은 걸로 응? 우엉김밥이 전인 저런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차라리 정주리랑 오나미 닮았다고 하라고. 그게 낫다고.
그러니까요, 중개방은 어떻게 들어가요? 저런 님들이 고급 안티야. 지능적인 안티라고 하죠. 안 익었어. 아, 고기가. 아, 진짜 엔간이 두껍게 썰려있네. 너무 안 익는다. 이제 속도를 오버주네. 보영 부영을 보여줘? 이님들이 점점 내가 컴맹이라고 점점 나를 놀려. 막 나이 먹었다고 막 놀리고. 술이야? 뭐 그냥 뭐. 소주로 먹으면 두 병? 이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물어봐야지. 어느 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명이나물. 600g에 3인분은 좀 너무했다. 오케이. 한 군데 1인분. 고기 아직 많이 남았네요. 몇 시간 전이죠? 1시간 20분. 이제 반 지났네.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오늘 3시간 동안 먹는다고? 기다려요. 열흘이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올 출근 9시 안 봐야 할 거. 안 봐야 할 거. 아까 이미 사과성이에요. 이미 많이 먹어서 턱이 아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영입니다. 사랑하다. 고기 얼마나 먹었냐고요? 몰라요. 지금 키로수를 잴 수 없잖아. 이것도 안 익었어. 아, 뜨거! 아, 뜨거! 이게 너무 많이 익네? 그냥 고기를 찬찬히 익히게, 찬찬히. 우리 지금 너무 빨리 먹었어요. 하나도 안 익게요. 오늘은 그래도 살코기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천천히 먹어야지, 천천히. 빨리 가세요. 아, 잘 가요. 내일 봐요. 그렇지링은 뭐. 냄시나 냄시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해요. 잘 쓸게요. 지금 배요? 60%? 네, 봐요. 저는 배불러서 못 먹는 것보다는 질려서 못 먹어서 오늘 고기가 얼마큼 먹어야 질리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국내산, 제주산, 온산지 그냥 국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리면 몇 년은 먹어? 아니야, 다 못 먹을 수도 있어. 다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먹어? 말도 안 돼. 아니야. 고기야? 저 한 근에 엄마 1,650원인데요. 돼지고기 식비 계산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먹다가 듣기에서 라면 먹을지도 몰라. 몰라. 나도 몰라요. 100g, 왜 100g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1650원 맞는데? 100g나 1650원? 근데 뭐라 그랬는데? 또 뭐? 또. 또 내가 뭐 했는데, 또. 김치찌개 막 먹고 싶다. 한 그네, 알아서 와, 듣지. 뭘 또, 그걸 또, 그냥 찍고 있어. 이수분. 찐하루님, 찐하루님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별풍선 59개.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기념으로.
우와. 공기 안 좋아.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해드릴게. 유인님아, 순풍 출산 잘하세요. 이거 허재고파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해서 웬만한 거 다 해드리려고요. 해달라는 거. 너무 감사해. 님들아 고마워. 매너 챗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 이제가 너무 그지 같아갖고 잘 모르고 해도 좀 업어 키워주고 그래요. 좀 모르는 것 좀 알려주고. 취향미 씨. 네, 중개방 뭐 이딴 거 잘 모르지만 몰라도 좀 이뻐라 좀 해주고 해요. 원래 늙으면 그래. 태양님 이제 들어오셨어? 길수형 누구? 죄송해요. 제가 아프리카를 안 봤어요. 한 번도. 먹방 하면서도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길수형은 또 먹방 하시는 분인가? 생방입니다. 아프리카 사장이에요? 유리르님 베푸다 다섯 개의 선물 감사. 서기 아프리카 사장이 서기 서수길 씨? 그거 내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해? 사장이 누구는? 난 그냥 먹을래. 시장표입니다. 빠도구님 가세요. 조심해 가세요. 태용, 이 잠깐 봐도 보고 할게요. 뭔가 이상해. 끼진 않았네. 비지 베스트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나 그런 거 싫어. 나 그냥 먹을래요. 상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정블리 레라님 백풍 하나 감사해요. 팬클럽 감사. 어구. 냄새는 하루 종일 빼죠. 비리님 70% 한 잔이야? 60이나 70이나 뭐 그게 그거지. 중개방 나도 가보고 싶다. 중개방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중개방 내욕하면 막 내욕하는 거 보고 재밌을 것 같아. 직장이요? 사회생활이 다 그렇죠 뭐. 다 그래요. 리미다님 별풍선 50개 감사해요.
드셨네. 글은 하나도 안 남기시나 봐. 응? 진짜요? 욕 아무도 안 해놓으세요? 재미없겠다. 욕 좀 해봐요. 욕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쌍욕을 날려봐. 고기 너무 탔어! 고기 탄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탄 거는 안 먹어. 이건 아니야. 타지 않으세요? 살살. 아, 진짜 옆에 누가 고기 좀 구워줬으면 좋겠다. 아, 귀찮아 죽겠네, 그냥. 세란이 이때 봐요. 네, 왜 불렀어요? 기쁨의 목말라님. 세란이 나가시면 그냥 벽포에서 여기에 딱! 감사해요. 이님 너무 많이 써주셔. 하... 고기들이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고, 이제. 찬찬이고, 뭐, 어찌 몇 시야지. 이제 1시간 40분 지났네. 톡방 하면서 먹지. 아니요, 이거 되게 빠삭하는데요? 빠삭한 거 싫어요. 아유, 잘못하고 하지 말아요. 점 자꾸. 응? 나 욕먹기, 일부러 욕먹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 오나미까지 받은다, 내가. 내가 태기, 아, 태기 아빠까지 받은다고. 그래? 60%. 왜야? 오나미씨 그래도 몸매는 좋잖아. 배부른 게 아니라 솔직히 지금 오겹살이 너무 질겨. 껍질이 너무 질겨. 계속 씹어도 씹어도. 육아 커질고파님 별풍선 5개 감사해요. 이 껍질을 좀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질겨. 씹어도 씹어도 넘기지가 않아요. 이거 좀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나미 씨를 어? 비하한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 태기 아빠까지 합시다. 태기 아빠까지만 받을게. 내가 좀 너무 질겨 이거 껍질이. 아,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저번에 그 아저씨는 딱 발라 주시던데. 이가 탄탄은 아직 그럴 라인 아닙니다. 방에 냄새 잘 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문 열어야 됩니다. 아우, 근데 껍질이 뭐 껍질이 두꺼워 이거. 아까부터 계속 잘라먹고 싶었는데 잘라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쌈 누가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이제 먹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먹어.
돼지고기가 제일 좋아요.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메뉴? 플랜 B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돼. 에이, 설마 이걸 다 먹고 또 플랜 B를 먹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야. 거품은 너무 질겨. 도대체 배에 찬 거 이렇게 궁금하시는 거야? 60%! 60! 아까 60이었어요? 65? 65면 됐지 뭘. 참다 안돼. 김치요? 제 김치는 국밥 먹을 때랑 칼국수 먹을 때 이런 데 말고는 잘 안 먹어요. 아, 이번에 명이나물 좀 싸먹어볼까요? 아, 뜨겁겠는데? 여기면 생각보다 쌉니다. 이 아줌마 직접 담그신 거래요. 육즙이 아주 살아있어. 왜 목마르니 가지게? 오늘 3시 한다니까 이렇게 다 빨리 가. 바디랭귀지로 어떻게? 아, 출근 가요 그래요? 날 버리고 가. 명이나물이 5만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뼈는 자르는 걸로. 지금 몇 끼니에요? 알 수가 없네.
도축장에서 야외 방송은 뭐야? 네, 저 배 70. 유흥한데? 당근님 오셨어요? 가요. 큰 걸로 드릴게. 근데 초점이 안 맞아 보이지? 고기 냄새는 무슨 뜻이? 수님이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이제야 좀 채팅창에 줄이 들어옵니다. 제가 부른가 봐. 응? 밤바다에서님 오셨어요? 응? 솔루텐입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얼굴 아직도 맑았나? 야, 같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대답해드릴 수가 있어. 자, 이제 질문해봐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명이나랑 먹겠습니다. 네, 두 병째입니다. 귀가 커가지고니 아니요 웬만하면 다 잘 어울려 봤거든. 피부 관리 안 하는데도 그냥 잘 씻고 그 다음 음료수. 아니 저님 갑자기 통미코님이 생각나네? 계속 음료수 마셔달라고 마셔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보고 오시면 원샷을 해야 돼? 아니야 점점 고기가 안 주고 있죠? 그럼 난 배부른 건가? 배는 안 부른 것 같은데? 질리는 건가? 아 내가 고기를 열 끈을 못 먹는구나. 근데 좀 더 먹고 싶어요 전. 전님도 또 안티 진행한티다. 내일 메뉴는 내일 먹고 싶은 걸로. 엄마
민보 물주님도 펴펴서 오시게 감사해요. 127번째. 전화 데이트? 볼스톡으로 해야 되고? 제가 먹는 건 제가 삽니다. 제가 사 먹어요. 벌어서. 아, 그리고 제가 콜라, 사이다 이런 거는 트름 자주 하는데, 그나마 써니텐, 밀키스 이런 거는 좀 트름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요. 고기 질릴 때까지만 먹자 좀. 살짝 살짝 질려고 하니까 다 먹고 봐요. 좀 질리면. 한 달에 얼마야? 몰라요. 낀 것 같은데. 점점 질린 게 아니라 질기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오래 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질겨져서 좀 오래 씻고 있어 지금. 고기 맛있잖아요. 응? 사장님 다 주셨어? 아구가 아프지 않아요. 반전이야. 아프진 않아. 이제 좀 화면 얼굴도 좀 보이고 하네요. 아, 이거 팬더가 됐네. 끔찍하네. 백구? 아, 또 백구 하면 또 장군님 백풍선 백구게 기다려봐요. 백구를 와봐. 백구야 치죠. 아니죠? 우리 백구 나왔습니다. 백구 나왔어요. 당근. 강아지가. 얘도 입이 짧아가지고 아까 살이 안 쪄요. 114 전화번호 좀. 당근님 톡을 하라고. 톡을 하라고. 감사해요. 너무 크게 싸주셔. 항상 감사해요. 맛있는 거 다 먹게. 열심히 씻고 있어요. 안 체하려고. 옆집 사람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기만 칼이죠? 여기 네모냅니다. 네모네요. 블러셔 안 뜨는데요? 블러셔 안 쓰는데? 근데 블러셔가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여기 바르는 거. 블러셔 안 씁니다.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저 쑥스러쑥님 맨날, 응? 자꾸 음모론을 펼치셔. 아, 부스스. 약간 눈물 많이 흘려가지고. 네. 원래 좀 잘 먹습니다. 아, 진짜 빠졌구나. 응? 쿵쾅님, 본방 이제 들어오셨어? 오시자마자 초콜릿 11개 잘 쓸게요. 살살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오늘 못 먹어. 이거 길에서 못 먹어. 미치겠네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줘. 바람이 전이 저 지인분이 딱 아니라고 딱 손을 긋잖아요, 지금. 다들 일어서는 거 아니야, 다들? 이런 일이 자꾸 지능한 티를 펼치셔. 라면이요? 라면을 살짝 먹고 싶긴 한데. 이거까지만 먹고 자꾸 지느냐 안치를 봉 그래 봉황당 차라리 봉황당이 낫다. 왜 아직까지 뜨거워. 아이씨. 일단 고기 좀 먹고. 아직 고기가 질리지 않았어요. 고기 좀 먹고. 사람들이 내가 배불러도 믿지도 않고, 근데 배부른데 막. 네. 턱 아파 보여요? 보는 사람이 아파 보이나 봐, 턱이. 나 허락날 아픈데? 보는 사람이 더 질리는 거야. 메소드 연기를 했었는데 넘어오질 않았어. 일단 그러면 라면 물 좀 올릴게. 기다려봐요. 라면 물 끓을 때가 또 시간이 또 있으니까. 어, 김새님 이제 오셨어? 기다려봐요. 도둑님 가시게요? 3시간 못 채우고 가시네. 이제 2시간 지났는데. 가요? 내일 봐요. 나는 라면 좀 먹을게. 기다려봐요. 이거 어디다 올리지? 두 대가 없네 이거.
님들아, 색이 아니네요.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 크게 잡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에요. 두 개, 일단 두 개, 두 개, 두 개. 오늘은 너구리. 물이 너무 많아요? 안 많아 보이는데? 안 많아요. 안 많아. 일주일에 한 번이 백호수 두 개 감사해요. 라면 맛있게 먹을게요. 아닌데? 진짜 두 개 딱 맞는데? 니네들 나를 사람으로 안 보네. 어. 사람이거든요? 또지님 가세요. 김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해요. 이분도 그냥 열흘 편이셔. 어? 많이 넣으셔. 아 이제 좀 뭐냐 중계방, 어 아직도 중계방 계시구나. 나 지켜보고 계신거 그래 어디 한번 여기 끝까지 먹어봐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야? 배요? 70. 70으로 합시다. 입가심 했으니까. 김생님 감사해요. 오시자마자 그냥 빵빵 깨서 사주시는 거 아니죠? 감사해요. 일주일 한 번님. 너 이거 또 하기 시작했어? 나 이거 하면 또 중계방에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김생님? 감사해요. 어떻게 또 해야 돼? 아, 감사해요. 그만 싸, 그만. 일단 드세요. 일단 드세요도 뭐야? 우리 쿵쾅님 부담스럽대잖아요. 좀 귀여운 걸로 카피해서 다른 거 좀 만들어야겠어. 내가 보다 가끔씩 너무 재수 없어 보는데. 이 녀석 아 음료수 다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닦을 때 잡음 들려요? 죄송해요. 더러워. 아, 고개 좀 딱딱하다. 지금 이 얼굴에 지금 소주를 마시라고 이게? 얼굴 터질 텐데. 근데 오늘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너무 세 보이죠, 그죠? 조명이 너무 세겠나봐. 여러분 조명 탓입니다. 조명. 좀 됐네.
서울입니다. 쌈 싸먹고 싶네. 하나 더 넣으라고요? 별 차이 없다고요? 에이씨, 몰라. 아, 고기가 이제 오늘 또 고기가 유난히 살코기가 많아가지고. 하, 저번 고기가 참 좋았는데. 소스야? 무슨 소스야? 샤브샤브. 오케이 오케이. 왜요? 토르소르니 배고픔을 이겨냈어. 인사하고 몇 킬로? 생고기가 아니라 이 고기더라는 게 아니야? 칸칸이 해보셨어. 집에 밥 없습니다. 여기 뭐야? 토르소를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주말에 술 먹고 놉니다. 그렇죠. 주말엔 약속을 잡고 놀아야죠. 평일에 못 노니까. 정모요? 정모요? 꽃대리님 안녕하세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나이 까심을 해줄. 백허그 안 될걸요? 내 어깨를 아무나 다 감수할 수 없어요. 웬만한 남자보다 넓기 때문에 아무나 안길 수,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동도님, 넣고 있어요. 하나씩 넣으라고요? 왜요? 왜 하나만 넣어? 네, 제가 어깨 깜패라서 웬만한 사람은 제가 저를 안길 수 없어요. 네, 아라는 드릴게. 라면 불 때까지 그렇게 천천히 먹지 않잖아요, 세라님. 저 호로록호로록 먹잖아. 안 불어. 아, 저기 라면 덜어서 먹을 거 갖고 오게야. 네, 내가 뒤에서 안 할게. 숟가락 갖고 왔나? 어머, 진짜 물이 좀 많구나. 아이고. 하나를 더 넣어서 먹을 수 있으려나? 아니야, 이거 먹고 다른 거 먹을래. 다른 거 먹을래. 다른 거 먹을래.
청바지. 발연기 시작하나요? 안 더운데요? 땀은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땀은 아니에요. 얼굴만 빨개서 그렇지. 지금 문 활짝 열어서 지금 발 시려 죽겠어요 지금. 추워. 응? 번호를 안으로? 이렇게? 내 라면 매워서 저는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먹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아, 오늘 저 조명이 불안불안한 게 계속 넘어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 조명이 죄송해요. 아! 조명 없이 그냥 해. 이씨 몰라. 그냥 먹어. 그냥 먹읍시다. 조명은 포기하고 우리 모두 조명 포기하고 그냥 먹어. 나 몰라. 오늘 방송 망했어. 몰라. 그냥 먹어. 몰라. 잠깐 한 번만 더 해보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니 오늘 고기가 고기 기름 때문에 미끄러워서 그래요. 저게 책으로 받쳐놨더니 불 껐습니다. 라면 토로소로님 불쌍해서 쌌어. 지금 불쌍해서 이렇게 쌌어요. 감사해요. 라면 불 껐어요 아까. 없는 게 또 나아요? 응? 살짝 싱거운데? 불안불안하네. 네 리액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라면은 최대 8가지? 8개까지? 아, 좀 불안하네. 육지. 예, 네, 제가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걸로 그냥 계속 맛있게 잘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드릴 자신이 없어. 깍깍님 꺼요! 아 저 우엉김밥이 큰일났는데. 아 그러면 안되는데.
갓승희님, 제가 단발 있는 거 언제 본 적 있으셨어? 오영입니다. 괜찮으려나? 이것도 괜찮다. 그쵸, 바람이 전이 지금이 제일 낫죠? 커트가 제일 나아. 아, 근데 또 따뜻한 물 들어가니까 좀 소화가 되는 것 같네. 아. 어, 전이 막, 언니 막 까는 거야, 지금? 응? 아, 라면 싱거운데요, 지금? 물은 쌈장을 넣으라고요? 그냥 합시다. 에이, 엠병아, 진짜. 그냥 해. 에이씨. 몰라, 몰라. 그냥 해. 인생이 별풍선 18개. 욕했어. 별풍선을 욕했어. 알겠어. 하나로 삽시다, 하나로. 됐죠? 아, 이제 좀 됐네. 됐어. 에이씨. 그냥 합시다. 에이, 됐어요. 네, 그만합시다. 어두컴컴하니 좋네. 그냥 응? 으슥한 게 좋네. 아, 또 국물 좀 먹었다 왜 이렇게 매워? 저 마실 거 조금만 더 갖고 올게요. 요크루트, 요크루트, 요크루트 주세요. 조용히 살아났어요? 아닌데? 아, 시원하다. 아, 달다. 네, 홍자의 부근에 삽니다. 왜? 이거 파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내가 제작한 게 아니라고, 파는 거라고. 쑥스러웠어, 스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전 라면 중에 쇠고기 라면 더 좋아합니다. 고기 더 구워요? 일단 먹어보고요. 나 못 먹을 것 같은데? 안 졸립니다. 한 4시, 5시나 돼야 졸려요? 이게 지금 뭐야?
정말 뜬금없다 쳤어요. 그러게요. 어필 매니아님 계셨니? 무슨 기억이야? 안 무서운데요, 전혀. 저는 여자들은 밤길 걸어다니면 왜 이렇게 겁탈 당할까봐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무서운 게 아니라 뒤에서 폭치기 당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한 번에 폭치기 하면 죽잖아. 전 그게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막 덮치는 거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뒤에서 퍽 칠까 그게 무서워. 근데 한 번에 가잖아. 너구리가 오동통면보다 맵네요. 아, 세 개 끓이구나. 아, 세 개 끓여야 되는구나, 라면은. 라면은 두 개 끓이는 게 아니군요. 달고 짜고 다 좋아. 이거 라면 어디 갔어? 지금 80. 지금이 딱 80이다. 지금 딱 80이야. 땀난다. 이제 땀난다. 매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없는데 집에. 아, 아이스크림 사왔어. 싸는 눈이 교대서는 뭐야? 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아, 실패. 고기는 열 끈을 못 먹는 걸로. 질려! 역시 질려! 아니, 집에 아이스크림 없다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없다고. 방송 끝나면요? 편의점 가야지, 편의점. 아니야. 난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님들이 빼놓고 깨서 다 먹는다고 하는데, 못 먹을 것 같았다니까, 나는. 딱 오늘 고기를 사면서, 이거, 이거는 인간이 먹을 양이 아닌데, 남초 없습니다. 네 줄 남았습니다. 고기야. 아니야. 그러진 않는데.
없는데 쩐다님 없는데 고기는 질렸고 그것도 배는 안 차니까 플랜 B를 갑시다. 기다려봐요. 이건 입가심이었고 플랜 B가 있었어. 어? 중계방에서 뭐야? 중계방에서 오셨어? 닥터 스테이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를 쏘셨어? 대박! 중계방송에서 뭐가 이쁘다고 100개 쏴주셨어 내가.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고기도 다 못 먹었는데 플랜 B는 먹어야지. 기다려봐요. 치우고 싶은데 치울 수가 제가 오늘 코스트코 갔다 왔잖아요. 코스트코에서 또 이런 거를 안 사올 순 없지. 그때 먹었던 샌드위치. 연어 들어간 거. 이걸 어디다 올리지? 올릴 데가 없네. 여기다 살짝 올리지.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사왔어요. 제가 다 먹진 못해요. 에? 다 먹진, 아, 이걸 내려, 어우, 똑똑한데. 호잇! 똑똑한데. 이게, 연어랑, 토마토랑, 그리고 치즈? 치즈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맞다, 우유. 깜빡이고 있었네, 또. 우유. 센치 가격이요? 11,990원입니다. 아니거든요? 피자 핫도그 안 먹었거든요? 오늘 정신없이 장번이라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응? 화면 끊겨요, 왜? 5점이요? 4점인데? 너무 널브러져 있었나? 자극 없습니다. 1113님 안녕하세요. 연어를 아시는구나. 오늘 코스트코에 산 거 소고기랑 연어 요리랑 빵이랑 딸기잼이랑 빨간 원형? 아니야 그만 먹어 질렸어. 고기 질렸어. 성이요? 여성입니다.
고기야? 아이,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아니거든요? 방정호가 안 먹어요. 청소해보고 좀... 좀 아쉽다 싶으면. 코스트코에 샀습니다. 174. 입이 짧아요. 이것도 다 못 먹어. 이래서. 고기 다 못 먹었습니다. 조명도 이상하죠? 아, 조명 저거 어떡하지 저거? 배달 음식은 도착하면 좀 식잖아요. 식은 맛 없어. 저기서 부짱. 한 4kg 한 4kg 먹지 않았을까요? 푸드코트 추천이야. 빵 정도는 무조건 진짜 쌀 케이크. 구대준님 꼭 아이디 남겨주세요. 제 카톡에. 아니요. 여권 다 못 먹었어요, 저. 남겼어요. 제가 그런 여자 아니라고요. 아우, 김빈이 아직도 계셨네. 아직 계셨어? 베스트 BJ 신청을 왜 합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김빈이 사랑해, 너 사랑해. 응? 김빈이 잘 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2시간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녹방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뭔가 연어 롤 같은 거, 연어 롤? 빵에 열어. 토마토, 치즈, 상추? 네, 안겨서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인간인데 그래도. 응? 요리 잘 못해요. 생입니다. 생. 생방. 배워.
85%? 그리고 후르치는 먹어도 되니까 우리 놀아야지. 재능이라뇨? 재능은 뭐야? 솔직히 85%. 제가 90% 하면은 끝냅니다. 우리 시간도 그렇고 하나만 먹고 놀지. 우리 이제 이거 먹고 저 옛날부터 잘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뉴 매점이야? 매점을 왜? 여기서 역대급으로 잘 먹은 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때 고기 먹었을 때 돼지갈비 먹고 돼지고기 먹고 뭐 이것저것 먹었을 때 그때가 좀 진짜 클러스긴 한 것 같아. 그때가 진짜 최고다. 네. 이거 샌드위치 전 뭐 얼마나 얼마큼 먹는 걸 정해놓고 먹지 않아서 제가 얼마큼 먹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적어놓지 않은 이유 그거예요. 제가 얼마큼 먹을지 몰라서. 이것도 솔직히 적는 것도 부담스러웠어. 다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집에 의외로 먹을 게 없어요. 그날 사서 그날 다 먹어. 맞아. 저 그냥 매일만 적을래. 먹을 수 있는 거 매일만 딱 적고 그랬잖아요. 생방의 묘미라고. 응? 먹고 싶은 거 그때그때 골라서 먹으면 좋잖아. 꼭 적어야 되는 거 먹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그게 좋은 것 같아. 적은 거는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고 일단 매일만 적고 다른 거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단말이 아니에요. 저는 바로 나와. 자, 근데 어느덧 2시간 거의 2시간 40, 50분이 됐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친구가 되는 시간으로 가자요. 일단 불판 빼고. 밀면이야? 밀면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놀고도 있어봐. 자, 들이대는 시간이 있어야지. 뼈들이 엄청나다. 뭔 뼈들이 이렇게 많아. 연어 롤 뚜껑 먼저 닫으라고요? 왜? 나 먹고 싶으면 또 먹을 건데. 먹으면 안 돼요 또? 녹화 끊고 먹겠다고. 녹화 끊고 고기 또 구워 먹을지 몰라. 짜봐. 녹화 끊으면 또
무적이 될지 몰라. 우와. 좀 닦고. 아우, 조명이 한쪽을 이렇게 좀 되니까 좀 얄쌍해 보이긴 하네. 자, 이제 우리의 모두 입가심 타임이 왔습니다. 아, 녹화 끊어야죠? 이 모두 녹화를 끊고. 자, 오늘 제가 10근 먹는다고 도전해놓고 불러놓고 다 못 먹었네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뭐.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속고 속고 다 속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